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동향,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확인하고 또 주요 이슈 종목과 ETF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등락을 보인 기업 리스트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장 후반 국채금리 반등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3대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0.22% 하락했고 S&P 500은 0.38%, 나스닥은 0.1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3.0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부동산이 0.62%, 금융이 0.51%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T가 0.9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84%, 경기 소비재가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폴리프론티어가 오늘 10.9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레손 오일,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항공운송 업체인 알래스카 에어그룹, 대형 쇼핑몰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 정보 저장 및 관리 업체인 아이언 마운틴,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네번 에너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정보 업체인 MSCI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6.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해충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도 6% 하락했습니다. 제약업체인 바이아트리스,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인 마스터카드, 자산운용 업체인 블랙록, 채권거래 플랫폼 업체인 마켓익시스 홀딩스,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인 비자, 의류업체인 PVH, 자금이체 서비스 업체인 웨스턴 유니언, 그리고 OTC 제약업체인 페리고 컴퍼니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럼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확인하겠는데요. 오늘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형주와 기술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1.51%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53% 하락했고 아마존닷컴이 1.21% 하락했습니다. 알파벳도 0.94%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이 2.38% 하락하면서 6개 종목 중에는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1.1% 하락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는 아마존닷컴이 코웨니 동사의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를 대폭 상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4,350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네티컷주가 동사와 출판사 간의 전자책 계약 체결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주가에는 소폭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냅이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고 밝히면서 8.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스냅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는 트럼프와 관련된 계정 중지 등으로 인해서 실적에 우려감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교통안전국이 동사 차량이죠. 모델 S와 모델 X 15만 8천 대를 리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터치스크린 결함에 따른 안전 우려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거의 11일 연속 주가가 상승한, 최근까지 상승했었는데
1% 이상 하락한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니콜라는 6.28% 상승했습니다. 바이두가 또 5.09%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샤오펑은 4.86% 하락했고 전일 애플과의 전기차 관련 협력 이야기가 나왔던 카누는 8.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들 빅6의 장마감 후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강보합선을 보였는데요. 애플은 0.23%, 마이크로소프트도 0.23%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0.05%, 알파벳이 0.06%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이 0.43%, 그리고 테슬라가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가지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프론티어는 오늘 10.9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HFC이고요.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파월 의장이 출구 전략을 현재는 논할 때가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WTI가 오늘 11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메르슨 오일이 7.84% 상승했고 대본 에너지가 6.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리프론티어는 장마감 후에도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정보업체인 MSCI는 오늘 6.5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MSCI이고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운용자산 규모 증가는 향후에 지속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이 패시브 펀드 등에 활용하는 동사의 각종 지수와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것인데요. 동종업체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SP 글로벌 업체도 1.8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SCI는 장마감 후에도 0.13% 하락했네요. 다음으로 오늘 버진 갤럭틱이 19.85%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CE이고요. 우주 여행 및 탐사 업체입니다. 캐시우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우주 탐사 ETF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동종업체라고 할 수 있는 위성통신업체입니다. 맥사 테크놀로지도 19.63% 급등 마감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오늘 장마감 후에 0.09%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오늘 7.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MAT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루어진 대만 TSMC의 실적 발표에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2021년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TSM은 6.06% 상승했고요. ASML도 5.95%, RAM 리서치가 5.94%, 그리고 KLA도 4.75%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전일 CEO 교체 이야기가 보도됐던 인텔은 이틀 연속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중고 의류 전자상거래 업체인 포시마크가 오늘 141.67% 급등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OSH이고요. 상장 후 첫 거래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모가는 42달러였고요. 더불어서 오늘 함께 상장했던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유통업체 펫코 헬스 앤 웰리스 컴퍼니는 66.33% 급등했습니다. 공모가는 18달러였고요. 또 어저께 상장했던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대상으로 할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펌홀딩스도 오늘 18.2%
연속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미국 최대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의 프랜차이즈 게임 개발 업체인 모터스포츠 게임즈는 전일 급등에 이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시마크는 장마감 후에도 0.49%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요 ETF도 세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디컨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3.46%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7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에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은 65,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발레로 세계 3대 철광석 최강 업체죠. 전체의 16.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WZ는 오늘 장마감 후에도 0.57%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의 ETF인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는 오늘 2.96%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XLE이고요. 원유 가격과 함께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연일 지속되면서 최근에 등장하는 횟수가 상당히 자주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65억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로 23.56% 차지하고 있습니다. XLE는 장마감 후에도 0.49%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투자 자산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8.43%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3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로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3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아로 10.2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MJ가 급등한 이유는 전날 뉴욕주에서 기호형 마리화나에 대해서 연내 합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아 같은 경우에 오늘 21.1%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MJ는 오늘 장마감 후에도 3.61% 추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기준으로 마감 후에 주요 등락 기업 리스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소매 데이터 업체인 닐슨 홀딩스가 장마감 후에 2.82% 상승했고요. 방산 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이 1.9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업체인 라이프로렌이 2.21% 상승했고 오일필드 정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 앤 바코는 2.12%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면 전자기기 업체인 에머텍이 17.21%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산업용 장비 업체인 포티브는 2.2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양조 업체인 몰슨코어스 베버리지가 1.63% 하락했고 경량금속 업체인 포맷 에어로스페이스는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